본인은 내가 이게 사주를 보니까 4차원이에요. 그리고 맞아. 머리에 생각이 되게 많고요. 그리고 혼자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. 남은 뭐라고 한게 아니야. 나 혼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편이고, 그리고 본인은 보는데 동자가 많이 보여. 아쉽게 뭐 동자 애기시가 뭐 애기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성향의 감수성이 애기의 감수성이 되게 아, 네, 많아서 맞아요. 깜짝 놀라고, 네. 애기만 내가 뭔가 괜찮은 거 같다가 내가 뭔가 자꾸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고, 또 어떤 괜찮았다 이런 것도 되게 많고, 올해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가 지금은 뭔가를 시작하려는 건 없어? 왜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변동을 하고 뭔가를 움직이고 좀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마음도 내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좀 내가 조금 뭔가를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운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? 사실 일을 하고 싶은데 신랑이 워낙 반대를 했고 저희가 이제 이사 온지 2월 달에 이사를 여기로 왔어요. 그래서 생각은 늘 많은데 워낙 왜냐면 지금 작년 가을부터 올 초부터는 뭐 내가 뭐 사업을 한다 이런 건 아닌데 네. 좀 내가 내 일을 해보고 재미가 없어. 맞아요.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, 그러니까 쉽게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,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당장 내가 문제되는 건 아니다. 먹고 사는 게 문제는 아니야. 네, 맞아요.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사는 거에 대한 재미를 못 느끼겠고, 남들은 나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가지고 다 가지고 할거다 하고 사는데 네가 뭔 고민이냐? 나는 네, 남들한테 그렇게 맞아요. 얘기할 거야. 그래, 안 그래? 맞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는 재미가 없어. 힘들어요.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고, 나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고, 나만 왜 모든 거를 결정져야 되고, 나만 모든 걸 왜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, 그러니까 무의미한 게 너무, 그러니까 지루해. 삶이 너무 지루해서 내 재미를 찾고 싶어요. 맞아요. 서방도 새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를 괴롭혀지는데 내 자신 있는 걸 누구한테 말하겠어? 무의미해. 인생 사는 게 지루한 거야. 쉽게 얘기해. 남들이 보면, 저기 뭐야, 배부른 소리지. 쉽게 얘기하면. 맞아요. 근데 나는 재미를 못 느끼는데, 근데 일은 내가 움직여서 뭔가를 하고, 그리고 본인이 원래 조금 내가 뭘, 원래 손으로 원래 좀 재주가 있어야 되거든. 재주는 없는데 많은 거에 관심은 많아요. 아주 얕게. 예, 얕게. 그렇다고 본인은,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서 길게 하자, 뭐 크게 하자 하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재미는 내가 힘들어해. 왜냐면 금방 몸이 첫째는 뭐냐면은 뭔줄 알아? 피곤해해. 간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내가 그냥 하다 보면 왜? 아, 너무 맞는 말씀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그냥 내가 재미없고 필요하고 하긴 한데 일은 해보셔.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는 이렇게 직업으로 내가 좀 해갖고 하면, 이 말로는 먹고 사는 건 못해요.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. 말로는 재주는 없어. 듣는 건잘 들어. 남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내가 뭐 얘기를 언변을 내가 내세우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했을 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없어. 근데 본인은 그랬나? 부모에 대한 복보다는 내 서방에 대한 복은 있어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강한 남자를 만났어. 응? 너무 강한 남자를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본인은 약간 나비 같은 성향이에요. 항상 날아다니면서 쉬었다가 이렇게 꽃밭이 안 되는 사람인데, 우리 서방님은 그 꼬라지는 못 본다. 한마디로 맞아요. 얘기해서. 내지 사주를 안 넣었지만, 아니, 어떻게 엄마 사주를 보니까 그래. 보신 것 같아요. 꼬라지를 못 보고 딱 인상 탁수가 앉아 있어. 그래서 신랑이, 이게 신랑인지 안 신랑인지 그냥, 뭐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신랑이다 하고 살긴 하는데, 꼭 내가 살아야 되겠는 이런 것보다, 뭐그 신랑이 나를 뭐 두드려 패고 뭐 그런 건 아닌데, 내가 신랑에 대한 것도 재미가 없고 다른 것도 재미가 없는데, 내가 좀 일을 시작하고 움직여라. 왜냐면은 남들이 암만 나보고 좋다 그러면 내가 힘든데, 내 삶이 지루한데, 지루한 게 너무 지겨워서 내가 뭐 움직여, 뭐 미술을 배워도 괜찮고, 아니면 내가 뭐 쉽게 해서 내가 뭐 취미생활을 좀 가져가서 움직여도 괜찮고. 근데 본인은 이렇게 못에 박아놓은 것 같아요. 그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? 내가 이렇게 사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못에 내가 박혀 있는 것 같다고. 내 옷이 이렇게 있으면 누가 나를 옷도면에 딱 잡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. 저 신랑이. 딱 잡고 있어서 뭐 하는 걸안 좋아해. 그리고 미안한데 우리 한명공서 너 신랑은 너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. 진짜. 그러니 안 그러냐? 내딱 보니까 너 신랑은 너 괴롭히는 재미로 산다 그래. 너무 힘들어요, 선생님, 진짜. 생길 수밖에 없지. 왜냐면 서방이 갖고 나를 가지고 속할 말이 못 쓰는 거. 그리고 저집 뭐냐면은 우리 엄마는 탁 티가 나. 네, 맞아요.
그걸로 또 재미를 느끼고 그거를 일부러 더 지랄을 하고 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강하게 나가야 돼. 근데 본인이 하다가도 그냥 포기가 좀 빨라요. 네, 못 이기겠으니까.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벽은 내가 이기지 않는다라는 주의이기 네. 때문에 내가 포기가 조금 빨라. 해본 데까지 다 해봤어요. 안 돼요. 못 이겨요. 일단은 뭐 미술을 하든 네. 아니면 내가 뭐 취미 생활을 갖든 내 인생의 재미를 갖고 살아. 뭐 지금 당장 하고 작년 올해 내가 마음에 봄 타듯이 막 가을 타듯이 가을 봄이 그냥 내가 어떻게 왜 나는 왜 이러고 사나. 그리고 남들은 열심히 사는 것 같아. 나는 재미를 못 느끼게 혼자 스트레스 받고 혼자서 막 네. 죽겠는데 맞았어요. 네.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. 이거는 뭐 구슬이라 기도라 이게 아니라 예, 예. 내 스스로 내 일을 찾아서 내가 재미를 갖고 손에는 대주는 있는 사람이에요. 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물어봐도 돼요, 나한테. 제가 오토바이를 좋아하는데 타도 될까요? 오토바이? 네. 엄마 마음에 누가 말리겠어? 근데 당장 엄마가 뭐 요 한 3, 4년 새로게는 사고 나서 죽거나 네.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 없어.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러냐면 도망 다니고 싶은 거야. 근데 그걸 허락할까? 절대 허락 안 하지. 할라 몰래 해야지. 그러다 걸렸잖아요. 이 남자가 내가 봤을 때 사주는 안 났는데 촉이 되게 빨라요. 그리고 약간 여자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예민해. 맞아요. 예리하고. 맞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먹고 사는 자기가 뭐 재물복이나 돈복은 내가 보기에는 갖고는 있지만 마누라를 되게 올가미처럼 그냥 딱 올가미. 왜 그래요? 어? 왜 그러냐고. 그러니까 나 저랑 안 맞는 거예요? 보기에는 합이 안 드는 게 아니라 누구 꼬라지를 원래 못 보는 사람이에요. 무슨 말인 줄 알죠? 네, 알아요. 그거는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성격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어. 쉽게 얘기해서. 그리고 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. 그러니까, 근데 그럴 수 없잖아. 근데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찾은 거야. 예? 그런 여자를 찾은 거라고. 마누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은 거라고. 저렇게 만만하진 않는데. 응? 저렇게 만만하진 않는데. 하지 않는데 만만하면 뭐예요? 이 남자가 나를 못 이겨서 죽겠는데요. 그 제일 중요한 거야, 엄마. 맞아요. 못 이기. 딴 놈은 이기는데 얘는 못 이기겠어요, 제가. 응. 천생연분이야, 그러니까. 어? 천생연분이라고. 본인도 딱 싫으면 싫은데 이 남자는 내 멋대로 한다. 근데 내가 그냥 방황을 해야 돼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가야 돼. 저 그렇게 살아도 돼요? 이제 이 나이 누가 뭐라 그러겠어? 아니 그게... 어? 이제 이 나이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. 근데 선생님 저 죽을 때까지 밥은 먹고 사나요? 본인은 본인이 벌어주는 것보다요 네. 나랑 있으면 남이 잘 돼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네,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. 근데 내가 해갖고 싶어서 네. 내 자신이 꽃을 피우는 사주는 아니야. 네 맞아요. 내가 이제 본인 사업이나 영업은 아까 그랬죠. 그런 돈 안 네, 되고 맞아요. 남을 도와주거나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잘 되고 와. 나 때문에 무언가 되고 나 때문에 무언가 잡고 그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아. 응?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누구 서포트하거나 그런 이제 어시 같은 거 하면 된다 말씀. 네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뭔가를 하면은 지금 재미를 못 느낀다는 얘기야. 말씀대로 제가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러면 사실 작년에 그 멍멍이가 가서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도 아직은 그게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를 재미를 좀 취미를 찾으세요. 네. 일단 내 인생을 즐겨라. 내 라이프를 즐겨라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렇게 해도 그냥 밥을 먹고 살죠? 돈 걱정 안 해도 돼요. 왜? 신랑이 이걸로 딱 잡고 그걸로 하니까 그러지? 그러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걸? 어? 어떻게 보여요? 나는 직업이 이거예요. 아, 네.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제일 문제는 밥을 먹어도 돈이요. 뭐 오늘 무료 점도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곳은 버스를 타야 돈이야. 돈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네. 이 사람 자체적으로 내가 성향으로 봤을 때는 울지 말고 아니. 옥죄는 걸 좋아해요. 저 좀 힘들어요 솔직히. 옥죄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약간 똘끼가 있어. 그런 걸 사람 잡고 예를 들어서 돈을 넣어놓고 돈을 안 줘. 네 선생님 돈을 왜 안 풀어요? 돈을 넣어놓고도 없으면은 엎어져 갔다 우리가 이해를 해. 네그그 그러니 앞으로 가다 보이겠다 보이는 것이 다르면서 돈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도 이게 지고서는 돈을 안 줘. 돈이 안 나와요. 주사에 좀 쓰고 싶은데 돈이 안 나와. 주사에 좀 살도 있어. 내가 좀 사주는 안 나도 모르겠는데 주사에 좀 살도 있다고. 이쁘게 생기셨네요, 어머니. 혹시 애들 우리 딸
뭐 한 가지만 물어봐. 여기다가 써줘요. 죄송해요. 씨도 넣어야 돼요? 씨 안 넣어도 돼요. 양력 음료. 이거 양력이에요, 선생님. 응. 이 녀석 취직증 어떻게 응. 좀 잘 되나? 성격이나 고치라 그래. 어? 성격이나 고치라 그러라고. 어? 아, 어떡해. 왜? 너무 잘 아시니까. 응. 꼭. 제일 큰 문제는 성격이에요. 그리고 얘는 인상을 좀 쓰는 것 같이 보여. 내가 봤을 때 얼굴이 네. 미운 얼굴은 아니거든. 네 맞아요. 성형을 하거나 코를 하거나 눈을 하거나 전혀 이건, 안 했어요. 이거는 이런 얼굴은 아니야. 네. 근데 내가 보니 얼굴은 인상을 써 첫째. 그러니까 세 보이는 인상인데 첫째는 지금은 뭐 운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웃어라. 좀 그 사람들한테 좀 웃는 관상을 뭔가가 다 짜증 나 있어요. 맞아요. 예 네, 지금 이제 뭔가가 네. 엄마가 얘기를 해도 그냥 됐어 하지 마. 이런 스타일이죠. 아직 얘는 사춘기를 못 벗어난 것 같아. 네, 맞아요. 그걸 고쳐야지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겠죠. 제일 중요한 건. 네,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모난정이 모난돌이 젖 맞는다고 그동안 한 1년 동안은 좀 많이 이제 깨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걔한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 들거든요. 성격 개선이 좀 필요해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 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 개선하면은 네. 뭐 면접을 받든 뭐를 해도 내가 보니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운은 8월 달. 8월 달쯤에 좀 괜찮. 취업이 오니 8월 달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일단 그냥 지나가야 돼. 네. 저 둘째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도 가. 뭐 이렇게 많이 봐. 죄송해요. 밥 먹고 살까요? 저는 솔직히 저도 이제 뭐. 몇 살이에요? 98. 무슨 띠인데? 엄마. 호랑이 띠. 호랑이 띠면 25살인데? 네, 남자예요. 좀 둔해요. 둔하고요. 근데 또 지 먹을 복은 있어. 식복은 오늘 있는 애인데 조금 둔하고 뭔가를 하라 그러면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승질은 나. 성질이 나.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되게 둔한 것 같으면서도 아둔한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를 하는 애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뭐 얘는 조금 지금 당장보다는 한 28, 9 그리고 얘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조금 변화하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나서 조금 변화하는 게 훨씬 더 얘는 빨라요. 잘 만날 거야. 28에. 아. 이 기회는 있을 것 같아. 그래요? 좀 둔해. 둔하면 다 밥은 먹고 사나요? 먹고 사는 건 내가 지장은 없어요. 조금 남들보다 사는 게 좀 둔하고 얘는 성격을 개선해야 되고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공부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내가 좀 생활력 좀 빨리 뭔가를 하려 그러는 게 좀 있으면 괜찮은데 지가 안 하려 그러면 돈도 안 붙어. 그것만 고치면 돼요. 예, 뭐 다른 건 없는데 참 다른 거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. 더워서 그러시는구나. 아니 진땀이 나서. 에어컨 켜드려? 아니에요, 저 진 안 좋아해요. 추위를 많이 타는데. 근데 이온수는 없죠. 서방님 놔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취미를 갖고 살라고. 내 자유를 갖고. 그리고 막 떠들어. 신랑이 나한테 그런다고. 그게 정답일 것 같아. 그래, 이 신랑이 남자 눈치 봐가면서 좀 덜 하지. 살이 많이 있나요? 신랑하고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신랑 사진 안 넣는데 지금 신랑이 나오는 거 안 넣는데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자꾸 살이 좀 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근데 원래 조금 신랑하고 나하고는 좀 살을 조금 풀어야 돼 원래. 그래서 있으면 그냥 미워. 그게 문제야. 그래서 또 살아. 조상에는 하빈이가 듣는데 살이 있다 보고 서로가 자꾸 보고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꼬집어 주고 싶은 거 있죠. 힘들어. 그러니까 미운정이야. 고운정 아니다. 미운정이야. 됐지? 네, 감사합니다. 네. 어쨌든 고맙습니다. 네. 네.